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많이 듣겠다고 했지만 정작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면 추진 방안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예견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연기해달라는 말을 자신의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당대표가 되려는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병원의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요청한 이사회 개최도 거부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적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가 무척 못나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힘들더라도 툭툭 털고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다면 역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희입니다.